자, 신경 안정제 복용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면서 충격을 줬던 배우 심은아 씨 오늘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퇴원을 한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퇴원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오늘 오전에 심은아 씨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좀 안정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는 최근에 모르고 있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게 됐다. 지금은 괜찮고 곧 퇴원한다고 말했고요. 해당 병원 측은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지금 뭐 워낙 인기를 얻던 인기 스타였고 또 유명 정치인과 결혼도 했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이후에 겪는 그런 장애 아닌가요? 왜 저런 거를 겪게 됐을까요? 아마 심은아 씨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고 화려하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을 뭐 즐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본인 성격이 굉장히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뭐 만난다든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격적으로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입장에서는 또 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안정제 이런 것을 복용을 해 오던 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어떤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과거에 심은아 씨가 이런 얘기도 했었군요. 화려하지만 헛헛하고 다 가졌으나 한없이 부족했던 제 삶을 가족들이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의 소중함, 결혼하고 나서 갖고 있는 어떤 행복함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앞부분 화려하지만 헛헛하고 다 가졌지만 한없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마음 한구석에 좀 외로움이나 어떤 아쉬움 또 성격상 좀 소심함 뭐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과거에 배우를 관두고 그러니까 연기 생활을 중단하고 그림을 그리는 또 예술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1년이죠. 영화 네. 인터뷰라는 영화를 끝으로 갑자기 돌연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바로 미술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학을 떠난 건데요. 그리고 2009년에 돌아와서는 2009년에 이 전시회에 자신의 한국화 그림을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 연예 프로그램과에 출연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내 삶의 안정을 느끼고 싶었고 탈출구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림을 그린 게 한 2,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 초기의 불화설, 이 남편과의 불화설을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또 연예가의 어떤 그 소문 등을 통해서 심은아 씨 부부가 불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에 남편인 지상욱 씨가 당시는 이제 그 의원은 아니었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논란 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애초부터 불화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씩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화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연예 기자나 기타 그 주변인들도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거 없는 불화설 때문에 혹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이렇게 정치인의 아내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혹시 스트레스를 과하게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은아 씨 경우에는 배우로 활동할 때도 영화 딱 찍고 드라마 딱 찍고 그랬지만 예능이라든가 뭐 팬과의 미팅이 아주 많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본인이 배우 생활을 그만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낯선 이들과의 접촉을 갖다 가급적 줄이고 자신의 생활에 자신한테 맞춰서 살고자 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를 갖다 자꾸 강요당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잘 지내는데 본인이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아니면 우울하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때 외상을 당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태를 경험한다거나
혹은 접촉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재발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정치인의 아내 가운데는 이 배우 또는 방송인, 유명인으로서 굉장히 심은하 씨와는 조금 대조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뭐 탤런트 최명길 씨 그리고 아나운서였던 신은경 씨가 뭐 대표적인 그렇죠. 사람이죠. 최명길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김한길 전 대표와 뭐 유세 현장에도 많이 같이 다니고 네. 그러면서 워낙 또 많이 알려진 유명인이다 보니까 뭐 사진을 같이 찍자거나 사인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거 다 해주면서 네. 오히려 이제 남편한테 큰 힘이 됐는데 김한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 김한길의 부인 최명길이 아니고 최명길의 남편 김한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유권자들한테 그렇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고 선거 때는 뭐 명성황후 그 출연했던 그 의상을 입고 또 선거 유세를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내조를 했었고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목욕탕 유세로 워낙 유명하죠. 네. 중국의 그 박성범 전 의원 도와가지고 거의 모든 목욕탕과 양로원을 다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때부터 뭐 유명했고 본인이 또 18대 때 그 자유선진당 후보로 직접 출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세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고 연예인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성격을 비교를 해봐도 최명길 씨나 신은경 씨와 비교해서는 심은하 씨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조용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남편을 지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활발하게 비춰지지는 않았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스트레스가 됐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쾌유하기를 빌겠습니다. 뉴스탑10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